내가 거기 파티를 못 가. 그러고 무슨 무서워. 동네 사람이 두려워서 살게. 저 사람도 그 지가 부모는 산소가 있는지 몽댕이 끌고 간다잖아. 엄마 흉악하게 생겼어. 그런 개가 그와 왕왕하고 하면 기암 일려? 법이 일려? 그게는 조심시켜야 사람도 무거워지게 억울하면. 평화로웠던 시골 마을을 한순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다는 반려견 한 마리. 네, 아저씨, 네, 저기 한국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새나기에서 왔는데요. 네. 혹시 새나기 신청하셨어요? 네. 뭐. 개 소리는 따로 안 들리네요.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예예예. 예. 마을 주민들을 벌벌 떨게 만든 녀석의 정체 확인에 나선 제작진. 두 마리네요. 네. 요 사비가 사고 치는 바람에 얘도 같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거. 겉보기엔 순해 보이는데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애가 무지개 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막 동물만 보면 이렇게 달려드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기 쥐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 쥐 여기에. 평소 쥐나 고양이, 뱀 같은 동물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녀석. 물은 적 없죠. 훼손되진 않았네요. 이거 어떻게 잡았나 몰라. 집에 들어온 동물은 살아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시골 개들은 사비 같은 행동을 하며 집을 지키는 일이 다반사인데요. 게다가 보호자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얌전한데. 사비. 응? 왜? 동네 사람들은 왜 사비를 무서워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비가 대전 살 때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나가서 사고를 곧잘 쳐요. 한번 사고 친 게 계속 사고 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더라고. 무슨 사고를 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동네에 나가서 이제 개 조만 개들 물어 죽이고 그랬으니까. 아, 물어 죽였다고요? 네. 순한 모습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사건. 사비의 살생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주민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기서 물어 죽였어. 페이, 동경계 페이. 바로 여기서 보이네. 아, 바로 옆집이구나. 피해견이 살았던 집은 바로 사비네 옆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 내놓고 저기 홀리하고 이렇게 있다가 강아지가 여기 잠깐 그 개가 오니까 호기심에 이렇게 갔는데 머리를 물고 갔지. 1년 전 반려견 콜리와 함께 키우려고 입양했다는 3개월 된 동경견. 어느 날 울타리의 작은 틈 사이로 강아지가 머리를 내밀었고 이를 본 사비가 순식간에 강아지를 낚아챘다는데요. 물고 가서 저기에서 있잖아. 저기 보더라. 저기다가 죽였어요. 저기서. 물고 여기서 그냥 쭉 전리 도망갔어요. 그때 강아지는 이제 죽어 있었지. 3일 만에 자가 죽였다니까. 아, 데리고 온 지 3일 만에? 네, 요만한 거, 강아지. 공기 없는 거. 저 개 속 겁나게 쓰였어요. 할멋네. 발바리도 물어 죽이고 막 물고 그래갖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사비의 살생. 집안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몇 개월 후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집을 나갔다는 사비. 탈출 후 혼자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또 다른 개를 물었다는데요. 개는 여기서 이렇게 있었어. 네? 개는 여기서 이렇게 있었어. 여기서? 여기서 자고. 네, 나만 이렇게 오면 밭으로 갔다. 나만 오면 이리로 갔다. 축하고 여기서 그냥. 근데 내가 개나는 왔어, 개구만한테. 순한 게 동네 어른들도 좋아갖고.
좋아갖고 그냥 있었었고. 그러니 걔도 거기 가면 미워하고 하잖아. 동네 사람들 이뻐하더라고. 순한 게. 손써볼 틈도 없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할머니의 반려견. 내가 누워있어 이렇게 하고. 다리 두 다리 쭉 꺾고. 내가 없으면 갔다가 돌아다녔다가 또 와. 그렇게 처음에는 서운하더라고. 굉장히 서운하더라고. 나만 가면 내가 혼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따로 왔다가 집에 와서 얌전하게 있다가 또 의원들이 오시면 좋아갖고 그냥 꼬리치고 그러다가 보낸 게 서운하더라고. 하... 눈앞이 깜깜했죠 뭐. 그렇지, 좀 참, 너무 많이 놀랬고 할 말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간간이 거듭 일어나고 하니까 할 말이 이제 없는 거죠. 더 이상 문제가 반복되지 않길 바랬지만 최근에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애가 개집이 있었거든요. 실에 개를 여기다가 묶어놨는데 쫓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대를 좀 걸어놔서 이제 개가 물어서 이걸 제가 뽑아서 저기 했는데 이 똘로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두 마리가 물고서 저기. 사비의 습격을 받은 개는 도랑으로 떨어져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는데요. 그게 두 번 물어서 한 번은 논산 시내 가서 치료하고 나중에는 대전 가서 논산서 치료 못한다 해서 대전 가서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비에게 또 물린 개는 수술과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잘 아물었다고요. 그러나 세 번째는 보돌 안에서 시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어느 날 사라졌다는 아주머니의 반려견. 서운해도 어떻게 해요. 보지를 않아서 봤으면은 어떤 개가 그렇다는 지목을 하는데 부들부들 아무도 없어가지고. 집 주변에 남은 건 핏자국뿐. 개에게 물렸을 거라고 추측한다는데요. 들개가 자주 출몰하는 시골 마을이지만 사비에게 물렸던 전적이 있는 만큼 사비가 유력한 용의견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사비 보호자는 도시에 살다가 2년 전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요.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근심 걱정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과도 껄끄러워진 상황. 옆에 그 윗집에 네. 네. 아저씨 계세요? 네. 손님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농사 첫 접었잖아요. 이거 좀 수확했는데 오늘 이거 좀 드리고 가려고. 아 물론 많이 있겠지면은 죄송도 하고 그래서. 죄송해요. 이제 키우던 개가 없어져서 얼마나 상심이 크셔요. 또 개를 이기는 주인도 이제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가 지금. 아이고 죄송하죠. 그게. 예. 사비 보호자들은 피해견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개를 살생하는 사비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반복된 개물림 사고로 이미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동네 사람이 두려워서 살게 저 사람도 그 조치가 부모는 산소가 있는지 몽댕이 끌고 간다잖아. 몸에 흉악하게 생겼어. 시커먼. 그리고 개가 그렇게 큰 놈이 그렇게 무서운 거요. 사람도 공격할 것 같으세요? 아 공격하지 않으려면 누구한테만은? 자. 사람 문 적은 없잖아요. 네? 사람을 문 적은 없잖아요. 네. 개 물어 죽이면 사람도 사해치지. 그걸 뭐 물어? 자. 아 무서워. 없애. 야 뭐 질질이도 그거 없애. 근데 그 피 맞은 개는 그렇게 문다네. 사람도
몇 마리를? 아니 그놈의 개 문제벌이 죽여버리지 뭐하러 신고를 해요? 그렇게 위험한 개를 뭐하러 벌을 꽂혀가지고 뭐하려고 개판 만들라고? 또 솔직히 나야 개를 좀 어떻게 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그 개 키우다가 개가 차 바퀴에 쳐갖고 요만한 게 죽었는데 그냥 딸내미하고 그냥 며칠 그냥 울어제끼는데 참 마음도 심란하고 그래갖고 이거 또 정리하면 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저쪽 사람들 생각하면은 이거 그냥 키운다는 자체가 또 미안한 거고 그래서 뻔뻔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남의 집게는 저렇게 해놓고 지그 집게는 저렇게 키우나 하면은 좀 심정은 그래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지 뭐 이렇게 내가 말로 표현한 자체가 좀 미안한 거지. 살생견 꼬리표로 동네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사비는 정말 키우면 안 되는 개일까요? 사비의 일상을 지켜봤습니다. 집에서 사비는 여느 반려견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의 움직임에 불안한 기색을 드러내는 녀석.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건지 새 가슴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에 민감하더라고 해가 와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잖아. 이거 아이고 어떻게 근데라도 놀라고 아이고. 공격성이 있기는 한 걸까요? 움직이는 강아지 인형을 보자 달려들기는커녕 주춤거리는데요. 인형이 무서운 듯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인형도 반응은 마찬가지.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리는데요. 이렇게 소심하고 겁 많은 녀석이 살생을 저질렀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성격 탓에 보호자와 함께 산책을 하기까지 자그마치 1년의 시간이 걸렸답니다. 이때 다가오는 사비를 위에서 지켜보는 대형견 한 마리. 사비는 아직 못 본 듯한데요. 곧 녀석을 발견한 사비. 방금 전 인형을 마주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 급기야 울타리를 넘을 기세로 벽을 오르기까지. 다른 개를 보자 겁 많고 소심했던 모습은 싹 사라졌습니다. 쫑수력이 대단하네. 네? 넌 여기로 올라오네. 그러니까 뭐. 자기보다 덩치 큰 녀석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데요. 너도 놀랐지? 우리도 놀랐다. 그런데 이때 순식간에 달려든 개 한 마리. 사비는 옆집 반려견 콜리였는데. 돌발 상황에 속수무책. 싸움 말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다칠까 봐 걱정스러운데요. 이라 콜리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끝난 싸움. 둘이 붙어. 정말 10년 감수했습니다. 얘도 피하는 것 같은데? 어디 물린 것 같은데? 이렇게 봐. 어찌나 야단이었는지 사비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어떻게 이렇게 팍 튀어나왔대야. 대문이 잠깐 열린 틈에 탈출했다는 콜리.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목걸이가 이거 이제 풀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둘이 싸울 뻔했어 진짜.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온 보호자. 이렇게 봐. 제일 먼저 사비부터 살피는데요. 코가 조금 뜯겼네. 에? 코 부분이 묶는 거예요? 아 이게 파인 건 아니고 벗겨졌네. 벗겨졌어. 그동안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동네 개를 물었던 사비. 싸우는 모습은 보호자도 처음 봤다는데요. 싸우고 덤비는 건 처음 보신 거예요 오늘? 처음이죠. 근데 나는 제 폴리가 막 다칠까 봐 어떻게 보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오히려 아무리 얘가 힘이 세잖아. 이번엔 사비가 잘못한 게 없지만 다른 개를 물어 죽인 개라는 사실이 보호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야도 그렇고 밑에 친구도 그렇고 같은 얘기가 빨리 정리하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듯이 너네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기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당연한 거죠. 그렇게 뭐가 뭐 정도라고 답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인심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증 안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거지 뭐 솔직히. 근데 좀 다는 아니겠지만은 좀 다른 좀 방법으로 교정을 좀 해서 그 아이 얘가 조금 달라지고 하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떤 사고를 이렇게 쳤을 때 안락사라든지 이렇게 그 방법이 아니라 좀 다른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 평생을 사비와 함께하고 싶은 보호자. 하지만 사비를 향한 주민들의 싸늘한 태도. 어쩌면 좋을까요? 이거는 교육 훈련으로 바뀔 수 없어요. 얘한테 미안하지만 네 보호자 때문에 안락사하는 거예요. 지금껏 본 적 없는 설샘의 따끔한 일침. 마을 주민들과 살생견 사비의 아찔한 만남. 무사히 솔루션을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네. 아 오늘 네. 햇빛이 없는데 좀 덥네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려견들도 설샘을 맞이하는데요. 그런데 사비는 설샘을 좀 무서워하는 눈치죠. 이 친구 오늘 주인공이죠. 예예. 예. 사비가. 예. 아 겁이 많네. 이게 친구들이 와도 차는 옆에 오질 않아요. 뱅뱅 돌고. 네, 지금 별이는 꼬리 보면 네. 되게 친근감에 좀 안정된 상태의 표현을 하고 있고 네. 사비는 꼬리도 내려가고 좀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피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거든요. 사비는 사람 앞에서는 항상 소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 개 앞에서는 기세 등등. 심지어 동네 개들을 공격하는 충격적인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나가서 저렇게 사고 치는 거. 개 물어 죽이는 거. 얘가 사비가 나오게 되면은 이장님 마을 방송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나오지 말라고. 총체적 난국이네, 총체적 난국. 이 문제 행동 안에 모든 시골 개들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시골 가면 가장 많은 게 뭔지 아세요? 탈출이에요. 마당 넓어서 좋을 것 같죠? 마당이 넓어서 뛰어놀아도요, 더 큰 세상을 바라게 돼 있어요. 이게 마당만 만들어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진짜 아니거든요. 그리고 탈출도요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애들. 그래서 실제로 미국도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거기선 진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케이프 아티스트라고. 탈출의 예술가들이라고.
새나개에서도 탈출 귀재견들이 등장했었는데요. 담장을 높여도 상상 초월 점프력으로 탈주. 아무리 통로를 막아도 귀신같이 빈틈을 찾아내서 기어코 집 밖으로 나갔었죠. 탈출 아티스트란 수식어가 괜히 붙은 게 아니네요. 그리고 귀촌하시는 분들의 로망이 대부분 그런 게 있거든요. 마당을 크게 해놓고 강아지를 여기서 행복하게 풀어서 키워야지.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얘네들의 그런 성향을 잘 모르고 담을 되게 낮게 하고 허술하게 해놓는다거나 그러면 행복을 꿈꾸면서 왔는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욱이 탈출 성향을 더 부추긴 게 있다고요? 삽이 중성화가 안 돼 있어요. 중성화 안 한 이유는 아니 이거 별이는 중성화가 되어 있는데 삽이가 중성화가 안 돼 있어서 좀 신기했어요. 중성화뿐이 아니라 예방접종도 못했어요. 겁이 너무 많아서? 안 잡혀서. 잡히질 않아서. 잡히질 않아서. 지금도 잡히지 않아요? 아니 지금은 이제 잘 잡히지. 오지 오라면은 지금은 네. 오지.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한 1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서 저기 산책도 별이만 시켰다고요.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이 워낙 많은 거예요 쟤는. 근데 우선은 사비처럼 중성화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 진짜 많아요. 대부분 안 돼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진짜 많아요. 우선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탈출이 나와요. 여기 수컷만 살까요? 암컷도 있겠죠. 암컷이 중성화 비율이 더 낮을 거예요, 시골은. 그러겠죠. 그러면 1년에 두 번 발정해요. 바람은 솔솔 불어요. 얘네는 밖에 있어요. 암컷 냄새 맡아요. 그러면 나가요. 저런 담은 밑을 파든 위로 뛰어넘든 나가요. 중성화를 하지 않아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탈출 욕구가 더 강한 사비. 짝을 찾기 위해 탈출을 했다면 친구를 사귀면 될 일인데 왜 살생을 저지른 걸까요? 애들이 누군가를 문다라고 하는 거는 공격성은 정말로 많은 분류가 있어요.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 불안에 의한 공격성, 아니면 뭐 새끼를 낳아서 모성 본능 공격성도 있어요. 사비는 사냥 본능 공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사비는 사냥 본능 공격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냥 본능 공격성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보다 작은 동물들에 많이 나타나요. 개에서 나보다 작은 동물이 빨리 움직일 때. 평소 사비는 집에 들어온 쥐나 뱀, 고양이 같은 동물을 사냥해왔다는데요. 크기가 작은 강아지나 소형견도 사냥감으로 생각하고 물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대형견 앞에서도 공격성을 보였던 녀석. 옆집 개 콜리의 갑작스러운 공격도 피하지 않고 맞섰는데요. 쟤랑 싸우는 거는 사냥 본능 공격성이 아니에요. 그냥? 네. 수컷끼리의 라이벌 의식이에요. 보통 동물들은 동성끼리는 친해질 확률이 가장 낮아요. 이건 과학적으로, 연구로 밝혀져 있어요. 사람은 진짜 제일 친한 친구 하면 동성이지만 동물들은 동성은 거의 다 라이벌이에요. 특히 이런 환경에서. 거기다가 특히 중성화가 안 돼 있을 때. 실제 사비는 수컷을 만났을 때와 달리 암컷 앞에서는 얌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지금 암놈이라 친근감까지 드러냈는데요. 호랑이 흔드는 거가 좋더라고. 수컷을 대할 때와 온도 차가 정말 크네요. 중성화를 하지 않은 사비에게 수컷계는 모두 경쟁 상대. 중성화 문제와 별개로 작은 개들을 공격했던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냥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확실한 게 최소 두 번? 그렇죠, 두 번.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반복됐다. 한 번까지는 아 얘가 이런 성향이 있었어 하고
정말로 뭔가 일어나도 뭐 법적으로 하든 보상을 하든 그럼 그 다음은 안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사비가 내 강아지를 물어서 죽였다. 제 반려견을. 저는 진짜 절대 만약에 그러면 전 두 분을 용서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 반려견은 저 제 진짜 동생이고 제 가족이니까. 이게 그나마 시골이라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게 누구 잘못이냐를 봐야 돼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맹견. 뭐 개물림 사고. 근데 사실 맹견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관리 부실견이에요. 제가 아무리 사냥 본능 공격성이 있고 제가 아무리 공격적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탈출을 못하게 하고요. 산책할 때 줄만 잘 컨트롤하고요. 그러면 사고는 안 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두 분 잘못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시골 분들은 얘 개 물었으니까 사람도 물 거야. 위험한 게. 그렇게 만든 게 두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관리만 잘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곳곳에서 개물림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커다란 검은색 개가 반려견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목줄 풀림이나 탈출 같은 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맹견의 또 다른 이름은 관리 부실견. 이거 만약에요 미국이었으면 제 안락사예요. 안락사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 잘못이 아닌데. 36개월 이내에 두 번 이상 자신의 영역을 이유 없이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보호자의 이 마당과 집을 이유 없이 스스로 벗어나서 사람, 가축을 다치게 하는 경우, 위험한 개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위험한 개에서 분류가 된 다음에 한 번 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안락사 대상 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그럼 이걸 보시면 왜 기회를 주냐? 이건? 그래, 너는 그렇게 태어났어. 하지만 충분히 이런 일들을 벌이지 않게 너의 보호자가 할 수 있는데 너의 잘못은 아니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고 하는 그런 성향은 바꿀 수 없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떻게 가르쳐요? 개를 물지 마. 만약에 다른 강아지 데리고 와서 교육해요. 안 물 거예요. 그건 개만 예외예요. 이거는 교육 훈련으로 바뀔 수 없어요. 뭔가 살생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 일어나면 그건 일어난 거예요. 100%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전문가를 불러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바꿔주세요. 이건 안 돼요. 이 두 분이 바뀌셔야 돼요, 두 분. 보호자는 첫 번째 살생 사건 이후 견사를 설치해서 사비의 탈출을 막으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저 펜스는 잘하셨어요. 저 펜스는. 원래는 그냥 풀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 저거 없었어요. 첫 번째 개 물기 전까지는 저거 없었지. 제가 봤더니 공간 좁지도 않고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관리할 수 있을 땐 애들 풀어주시는 거죠. 네. 네, 그것도... 여기 집에 있을 때는 풀어놓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분 나가실 때나 내가 보지 못할 때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이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런 게 관리예요. 근데 이제 야도 앞에 뭐 동물이나 고양이 같은 게 지나가면 발광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집에 있을 땐 사비를 마당에 풀어놓는 보호자. 그런데. 와. 언제 어떻게 탈출할지 종잡을 수 없는 녀석. 다행히 멀리 가지 못하고 곧장 잡혔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 탈출을 했다면 혼자 동네를 돌아다녔을 사비. 그런 사비가 주민들은 두렵습니다. 내가 한번 조합을 가는데 내 뒤를 슬슬 따라오는 게 무섭더라고. 그런데 그 피 맞은 개는 그렇게 문다네. 사람도. 개 무너지기면 사람도 살치지. 사람도 무너지고 싶은데. 짐승들끼리의 문제지만 이게 사람한테는 따라가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껏 사람을 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까 봐 걱정인 주민들. 얘가 사람을 물까요? 글쎄요. 사람 물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봐도. 사람에 대한 겁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절대로 물거나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와서 뭔가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당황하거나 빨리 움직인다거나 하면 쫓아가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 이건 뭐냐? 100%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동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얘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게 해야죠. 그리고 탈출 못하게 하고 산책. 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 사람들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잘 지켜도 동네 사람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탈출을 막는 것. 여기서 한번 줘보려고 해보세요. 마당 울타리부터 점검해봤는데요. 사비. 간식으로 유혹하자 울타리에 쉽게 매달리는 사비와 별이. 이런 식으로 하면 뒷다리만 끼면 타고 올라가요. 여기가 안 높, 좀 높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쥐포보다 얘한테 더 자극을 주는 뭔가 있으면 보세요. 더 자극을 주는 뭔가 있으면 보세요. 금방 올라탈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밖에 고양이가 뛴다. 그럼 저기는 훨씬 더 낮으니까 바로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봐봐. 보통 다 이런 펜스를 하는데 이게 다리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오히려 아이들의 계단처럼 돼버려요. 그리고 한번 해본 애들은 알아요. 여기가 된다. 그래서 이젠 아예 안 되도록 보여줘야 돼요. 뒷마당에 이어 앞마당도 살펴봤습니다. 이거 뛰어넘어요. 이 정도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가장 저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부분이에요. 너무 낮아요. 그래도 칭찬할 부분이 있다고요?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바닥이에요. 많은 분들이 펜스를 세울 때 이 바닥을 그냥 모래로만 해놓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럼 애들 팝니다. 파고 진짜 쇼생크 탈출처럼 여기로 나가요. 위가 막혀 있으면 밑으로 나가고 밑이 막혀 있으면 위로 나가고 유기견 보호소나 이런 데 이런 펜스 많이 해놓거든요. 네. 그러면 밑에 이렇게 바닥으로 시멘트나 이런 돌로 해놓지 않으면 애들 파고 다 탈출해요. 보통 막 쇠판을 깔아놓는다거나 그러는데 여기는 우선 이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만 좀 신경을 쓰면 애들이 탈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고양이나 어떤 데 고라니도 와요 이쪽으로. 네네. 그러면 완전 스위치 온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뛰는 거예요. 네. 뭐 여기서 난리가 나요. 네. 여기서 막 하면서 막 뛰어넘으려고 네. 하고 여기 한번 갔다가 내려가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높이를 올릴 순 없어요.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펜스가 낮아도 한 번만 여기로 꺾여 있으면 못 나가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고개를 들어봤더니 위에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못 올라가요. 낮은 울타리를 반려견이 절대 넘을 수 없게 하는 비법. 바로 울타리 위에 대각선 형태의 장치를 설치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 천막이 걸쳐지게 될 거예요. 농사 짓다 남은 고추 지지대와 그물망으로 울타리를 리모델링하는 설샘과 보호자. 세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는 탈출 방지용 울타리. 완성품이 기대되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면 되는 줄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 갔을 때도 항상 교수님들이 가장 강조했던 게
어떻게 관리하느냐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반려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작업을 이어나가는 세 사람. 사비의 탈출을 막기 위해 제작진까지 모두 발벗고 나섰는데요. 그 결과 낮은 울타리가 탈출 방지 울타리로 대변신. 대각선 그물망이 울타리 전체에 쳐졌는데요. 그런데 사비가 그물망을 망가뜨리진 않을까요? 쉽게 찢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렇다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사비 나와봐. 별이 이리 와봐. 결과는 이상무. 강아지들은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내가 여길 넘고 싶다 이 바라봤는데 위에가 막혀있으면 못 뛰어요. 방금 전까지 울타리에 쉽게 매달렸었죠. 흥분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물망 하나 달았을 뿐인데 행동이 확 달라졌습니다. 나갈 생각 자체를 못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나갈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네. 네. 이렇게 올라오지도 않네. 이렇게 하면 다리 걸고 이렇게 네. 달라고 쳐다보죠. 네. 그거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 자체를 못해요 이렇게 놓으면. 네. 예전엔 아마 이런 걸 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키가 크니까 다리를 걸고 올라가요. 맞아요. 이렇게 고개 내밀고 네. 달라고 아니면 뭐 하나 이렇게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여기에 다리를 거는 것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 네. 탈출 원천 봉쇄를 위해 견사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난 여기가 제일 위험해 보여. 거기가 왜, 뭐가 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돌이 있어요. 네. 계단처럼 돼 있어요. 여긴 막히는데 여기서 점프를 하면 여기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낮아요. 여기서 여기가. 근데 사비 얘는 여기 잘 들어가. 그죠? 예. 예상 탈출구까지 차단. 브라보 설세. 이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됐다. 절대 못 넘어가. 그냥 놓기만 해도 되겠다. 네, 놓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막아줘야 돼. 네. 근데 저는 여기는 그물망 조금만 잘라가지고 막아버리죠. 그렇게 사비가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곳을 샅샅이 점검하고 완벽하게 보수를 마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탈출 반려견 관리 팁. 별이도 될 아 그리고 어머님 나가실 때 항상 예. 등 보이고 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이중문이 없을 때는 예. 뒷걸음질 쳐서 나가야 돼요. 그거 왜 그래요? 등 보이면 얘네들이 우리 등 보이면 나와요. 우리가 신경 못 쓴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동물들도 우리가 막 위험한 동물 만났을 때도 등 보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본능적으로 등이 보였을 때 쫓아온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지만 정면을 보면서 나가면 조금 더 긴장하고 이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까도 등 보이고 나가실 때 고개 약간 삐집으려고 했어요. 나가려고, 같이 네. 따라 나가려고. 보호자가 대문을 연 순간 야! 이리 안 들어! 순식간에 집을 뛰쳐나간 녀석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중문이 있으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하나가 더 있으면.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가는 순간 여기 다 공간이에요. 그러면 애들은 나는 또 자기를 못 본다라는 걸 아니까 이런 식으로 슉슉 나가버려서 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올 것 같으면은 바로 몸으로 막거나 문으로 이렇게 막아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등을 보이고 나갈 땐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항상 나가실 때는 아이들이 밖에 풀려있다. 그러면 등 보이고 나가서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나갈 수 있어요.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있어. 나오지 마. 그렇죠. 그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하고 나가야지 애들이 말을 들어요. 살생 사건 후 뜸해졌다는 사비의 산책 시간. 그죠. 잘 할까요? 그럼요. 줄에 느껴지는 느낌을 받아보면 네. 사비는 지금 생각보다 줄이 당겨졌을 때 여기서 크게 더 고집부리지 않아요. 그냥 쓴다고 네, 지금 보세요. 제가 당겨져서 멈췄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줄이 조금 느슨해진 상태로 기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산책은 아주 잘하는 친구일 것 같다. 산책할 때도 뭐라고 하시는 할머님분들도 계시죠? 아니요, 그런 분들은 아니죠. 왜냐면 그래요? 아우, 다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러고 그 뒤로는 산책을 낮에는 못 하지. 그렇지, 그랬으니까 항상 여기 밤에 할머님들 다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네, 그 저녁 여기는 저녁 때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주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된 사비. 행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조심스럽게 산책하고 있다고요. 벌써 1년 가까이 사비도 보호자도 주민들도 불편하고 불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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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친구가 사고 쳐서 할머님들이 좀 많이 무서워하신다고. 그래서 좀 고약하게 생긴. 까매서 그래요. 까매서. 우리가 맨날 하얀 애들 보다가 얘 사람한테는 막 공격적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만나도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얘 겁이 많아요. 따라오다가 돌아서서 가대. 그러니까요. 얘는 겁이 많아서. 따라오다가 뒤로 돌아서서 가대. 그래도 무서워 죽을 뻔했어. 그렇죠. 혼자 돌아다니고 그렇죠. 등치도 크고 까마니까. 근데 이제 걔는 어쨌거니 사립견은 있어요. 주위에 옆에 오면 그래도 맞아요. 개구리가 있으면 좀 그런데 개구리가 없으면 어제마다 농협이 가는데 한번 내 집 따로 와서 나 얼마나 놀랬나. 막 애 불러 죽겠다 소리는 듣고 그래서 겁나더라. 겁나실 수 있죠 당연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잘 봐봐 얼마나. 제가 잘 관리할게요. 간식 좀 한번 던져줘 보세요. 나오지 마 이제. 그래도 그 바짝 오지 마 저가 너 별로. 저러네. 오, 너 먹을 거 되게 좋아한다. 야, 야. 여기 이장님 봐봐. 어이.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공격적인 모습도 하나도 안 보이니까 만지거나 이러지만 않으면 돼요. 얘는 겁이 많아서 만지려고 하면 후다닥 도망가. 그냥 저러네.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없는 애라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없는 아이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이서 이제 혹시라도 탈출해서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저희가 집안에 다 막아놓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잘하셨어요. 네. 하여튼 놀라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잘 해보겠습니다. 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조심하실까요? 예, 예.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사고치고 이렇게 못난 개인데 많이 막 화내시고 나무라시고 안 하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제가 죄송하고 근데 이렇게 너그럽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비에게 물려 반려견을 잃었지만 보호자의 철저한 관리 약속과 진심 어린 사과에 놓였던 마음을 푸는 마을 주민들. 생각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비. 어르신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야, 너 오늘 할머님들이랑 친해지겠다. 마주치기 두려운 존재였던 사비. 처음에 볼 때보다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잠깐, 혹시라도 맞닥뜨릴 수 있는 맹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은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워이 워이 막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동작을 크게 하면 애들이 더 흥분해서 쫓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아이 취급하고 눈도 안 쳐다보고 무시하면 대부분은 가요. 대부분은 가는데 혹시라도 공격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라도 걔가 뛰어와서 할머님들을 물려고 하면 취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죠? 얼굴? 목. 그래서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요. 네, 이렇게 깍지를 끼고 가장 안전한 자세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다 방어할 수 있어요. 막 싸우려고 하면 얘가 더 흥분해서 막 더 물려고 하거든요. 이 자세를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특히 목줄 없는 개나 들깨가 많은 시골에 산다면 더 잘 알아두면 좋겠죠? 잘하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진짜. 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보세요. 솔루션 그 후. 관리 부실견으로 불리던 사비는 철저한 관리 속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요. 이제 이출해야 돼. 가자. 이따 갔다 오면 문 열어줄게. 가, 들어가. 요즘 우리 개 나오는 거 못 보셨죠? 응. 요즘 안 나오던데. 그죠? 방송한 뒤로는 전혀 못 봤어요. 여기 와서 사용한 뒤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려견 관리, 교육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해 주세요. 선물이 찾아오긴 했죠. 더 행복하긴 해요. 그만. 저희 아이한테 이제 해가 되면은 큰 문제가 됩니다.